하는 그런 과감함이다. 난 아이고야. 한편 촬영장을 늘 즐겁게 만드는 또 한 명, 드라마 웃어요 엄마의 귀여운 예서. 안녕하세요. 예서야, 오늘 어떻게 왔어? 웃어요 엄마 녹화하러 왔어요. 7살 어린 나이의 예서는 어느덧 연기 2년 차. 진영이는 조용히 옆으로. 녹화가 들어가자 아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예서. 어디서 배웠을까? 아니 배운다고 저게 될까 싶을 정도로 몰입하는 모습이 신기하기만 한데 이게 바로 재능일까? 감정 잡는 씬이 있던데 무슨 생각했어요? 엄마랑 헤어지는 거예요. 아, 그거 하니까 눈물이 급성하게 난 거예요? 네. 지금도 눈물 나올 수 있는데. 어, 지금도 할 수 있어요? 네. 얼마나 걸려요 하는데? 그건 너무 긴 시간이야. 아무튼 눈물 연기도 거뜬하다고요. 종일 촬영 힘들 법도 한데 어디 갔니? 고마워. 고마워요. 선생님 예서 이렇게 보시면 어떠세요? 어렸을 때의 그 순돌이. 순돌이 봤었을 때 진짜 천재성 같은 거거든요. 이게 보면 그래. 지난번에 여기에 이렇게 이제 막 엄마 데려가고 뭐 이렇게 슬픈 씬이었어. 그래서 이렇게 해보는데 이제 그 플로어에서 일하시는 분이 여기서 이렇게 하니까 아, 왜 그래 지금 감정 잡고 있는데 이러는 거야. 글자도 모르는데 딱 얘기해주면 이렇게 해서 그 상황에 감정 잡고 대사 외는 것만 해도 그렇죠. 예서양 네. 아름답게 크세요. 네. 네. 아이가 아름다울 때는 아이다운 모습이 돼. 따라서 연기 연습 역시 딱딱한 주입식보다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는 즐겁고 쉬운 방법이 좋다고. 자, 심심해서 엄마한테 막 온 거예요, 그죠? 자, 예서 해볼까? 엄마. 아빠는 언제 오셔? 그렇죠. 아빠 일 안 나가시면 안 돼? 알았어. 일로 예서 못 해오니까. 더불어 칭찬은 필수. 아이는 칭찬으로 자신감을 얻어 더 쑥쑥 재능을 발휘하게 된다. 파이팅! 파이팅! 예. 아 예, 독특합니다. 청년 연기자나 다른 친구들 연기할 때는 그냥 우리가 그 느낌으로 네, 같이 대화하는 방식으로 가는데 우리 어린 친구들일 경우에는 그 아이가 갖고 있는 느낌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스킨십을 통해서 빨리 친해져야 되고 근데 나름 뭐 힘들긴 해도 보람이 있어요. 어머니의 욕심이 컸나요? 아니면 아이도 처음에 하고 싶어 했나요? 글쎄 저는 뭐 이런 길을 제가 아예 모르기 때문에 아침에 너무 안쓰럽게 5시에 일어나서 나와야 하기도 하고 또 저녁 늦게 들어갔다가 일찍 나오고 때때때 이제 밥 못 먹고 배고프다고 할 때 좀 가슴도 아프고 내 애가 기준이 지금 요 정도라고 생각하면 그 정도에 맞춰서 엄마가 최선을 다해서 요 정도인데 다른 것도 있더라라는 이렇게 넓은 쪽을 보여줄 수 있는 유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저씨한테만 얘기해 주는 건데요. 네. 아저씨랑요 진짜로 결혼하고 싶어요. 늙으면 아저씨 할아버지 되면 어떡해? 그때는 결혼 안 할 거야. 왜 할아버지는 싫어? 예서야 지금 어디 가요? 가요 밑에요. 밑에 왜 가요? 밑에서. 요즘 신난 예서를 더욱 춤추게 하는 일이 최연소 그룹 큐티엘의 멤버로 가수 데뷔를 하게 된 것. 우리 아이도 저렇게 키우고 싶은데 하고 솔깃하다면 기본적으로 재능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얼굴이 예쁘고 외모가 뛰어나도 교체되게 되는 것 같아요. 다행히도 이 친구들이 노래하는 시간을 가장 많이 즐겨주고 행복해 주는 것 같아서 그 교육 방법이 참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서 좋습니다. 한편 요즘 가장 핫한 아이를 꼽으라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게 어떤 일이에요? 네, 영화제 때문에요. 영화제 있어요? 네. 원빈 아저씨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여러 언니 아들 울린 딸버부의 주인공 김세련.